티처링의 행동아 PC방 하나 둘 셋 예나랑 채원이가 저 빨랐는데 채경이가 내 팬이잖아. 아! 아! 진짜? 뭐, 나 깜짝 저 팬이에요! 찐템이다, 찐템. 저 팬인데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찐팬인지 아닌지 확인 하나 할 때? 우와, 이거 물어봐. 재밌겠다. 해주세요. 자, 채경아. 일단 또, 자, 첫 번째. 슈퍼주니어 팬클럽 이름은? 자, 하나, 둘, 셋. 아, 나 진짜 실망이다, 야! 야, 컵라면 다 내려놔. 아, 잠깐만. 컵라면 다 내려놔. 아니, 진짜 이거 알았던 것 같아. 랩할까? 오케이, 그러면 김희철의 생일은? 언니 알아야지. 저 야. 그냥 오빠의 그 모습 잡기. 야, 야, 야. 오케이, 그래도 오늘, 아. 오늘 게임 잘했으니까 우리가 셋 다 해주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알바. 아, 잠깐. 아, 목이 너무 아프다. 재밌네. 우리 피스크림 말고 그냥. 어, 라면. 와, 라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면 드세요. 아, 자. 맛있게 드시고. 채경, 네. 채원, 예나. 마지막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손 왜 올리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좋아해? 자, 이긴 사람에게 오빠가 선물을 줄 거예요. 저희 오. 스피커도 있고 많으니까. 진짜?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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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채원이에게 제가 선물로 우리 아, 구하기는 공장이! 에이! 공장이! 스피커도 있다! 야, 스피커는 어디서든 살 수 있어. 하지만 공장의 사진, 이거 레어템이야. 아, 즐겁다. 와, 너무 좋다. 와, 부럽다. 와. 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머머머머. 네. 감사합니다. 어, 라면 먹어, 이제 라면 먹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 들어요. 네. 38,000원. 자, 우리 에이프릴 친구들. 네. 자, 얼마나 게임에 소질이 있고 없는지 볼게요. 채경 잘하는 게임 없음. 채원 잘하는 게임 없음. 게임 좀 합시다. 예나 배틀그룹. 게임하면 희열을 느끼는 순간 채경이 존버로 잘 버티고 있을 때. 채경아. 네? 너 존버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 네. 무슨 뭐야? 존나 존나 버티기. 오. 뭐라고? 아니 욕, 욕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편집 안 돼요? 욕, 욕 못한다고 하는데. 존버는 존중하면서 버티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게임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버티는 게 존버. 그러니까 남을 존중, 남끼리 싸우라고 존중하면서 버티는 게 존, 존버인데? 지금 뭐라고? 그게 해봐 뭐라고? 뭐라고 그랬지? 존나 버티기. 존나 버티기. 그게 괜찮아? 난 모르겠다. 너네, 야, 너네 에이프릴 팅커벨이잖아. 아, 이거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존중하면 버티는 거야. 왜냐면 게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방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게임하는 사람은 존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버티면서 하겠다고 해서 존중하면 버티기야. 아, 원래 그거예요? 그럼, 야,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 국어사전에? 국어사전에 존버가 나와 있어요? 나오지. 나오지, 그럼. 형, 리얼이에요? 뭐가 또 리얼이야? 뭐가 또 리얼이야? 너 왜 애를 곤란하게 만들어? 아니, 존나 버티고 맞는데? 맞죠? 맞아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가 고마워? 존나 고마운 거야, 너? 존고, 존고하는 사람. 어, 고맙습니다. 자, 존고. 그러면 채경아, 존맛탱은 무슨 말이야? 존, 뭔 존맛은 뭐야? 존나 맛있다. 야, 이거 뭐 맛있다. 야, 방송에 하나도 안 되겠다. 야, 존중하면서 맛있는 거지. 음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존중할 만큼 맛있다. 그렇지. 존경할 만큼 맛있다. 그렇지, 존경할 만큼 맛있다. 아, 근데 존맛이, 존맛이 뭐야, 채경아? 그만해요. 야! 진짜. 존경할 아, 이거 맛있다. 퀴즈예요? 아싸, 나 어, 존그 할게, 그럼, 존그. 존그는 진짜 처음 들어. 존나 그만한다고. 존그 할게, 그럼, 존그. 채원이는 게임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우연이라도 이겼을 때래. 네. 채경이랑 다르게 존버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아, 네. 어, 그지? 여포? 오. 야, 예나가 확실히 게임 전문가인 게 궁극기를 잘 썼을 때. 와. 그리고 존버해서 오래 버틸 때. 예나야. 아, 이거 게임마다 쓴 건데. 어, 존버가 뭐라고? 존중하면서 오래 버티는 거. 그치? 근데 채경이는 왜 그런... 그냥 무서운 대답을 했을까? 야, 충격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 지금 형. 채경이는... 어, 안 돼, 안 돼, 좀 더, 좀 더. 새 거 줄게.
그래 네가 막 상대방 막 하는 그런 욕이 아니잖아. 너 게임할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그렇지. 존버는 존중하면서 버티는 그거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또 채경 화이팅. 다음 게임 에피소드 채경이. 아 예나가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한동안 억지로 PC방에 끌려다녔었어? 어, 네. 채경아 진짜? 네. 저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졸라 짜증났겠다 그럼. 아 조금. 아 예나 게임 진짜 좋아하니까. 네 진짜 좋아해. 자 채원이 초등학교 때 8시간 동안 한 게임만 주구장창하다가 엄마로부터 게임 금지령 내려진. 네 맞아요. 아 야 너네 여기서 깜짝 오빠가 깜짝 똑똑한 말. 야 너네 여기서 깜짝 오빠가 깜짝 똑똑한 말. 너 먹어서 먹어 미안하다. 너 먹어서 먹어 미안하다. 그러면 채원이는 무슨 게임을 8시간 동안 했었어? 그때 테일즈 런거요. 야 그게 네 초등학교 때 나온 거라고? 네. 그 달리기 게임이잖아. 네. 그때 당시에 그걸 그런 너무, 거 진짜 너무 오래 했어요. 맞아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더라. 그럼 가장 처음에 접한 게임은 예나는 뭐야? 크레이지 아케이드. 크레이지 아케이드. 채경아. 네. 너는 가장 처음에 했던 게임이 뭐야? 저 큐플레이. 어 큐플레이. 와 큐플레이. 퀴즈 맞추는 거. 맞아 퀴즈 퀴즈. 큐플레이. R2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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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M 맞춰서. 스케이트 그거. BTM 맞춰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아 리듬 게임인 거야? 네 그 모르. 리듬 게임하고 아케이드랑 좀 섞었어. 왜 나 몰라서 나 약간 존바지 존바. 바보. 존중하지만 바보라고. 채경이 약간 무서운 친구네. 잠깐만, 채경이랑 예나는 왜 신동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 예나부터. 역시. 아, 게임. 어, 돌림픽 때. 돌림픽 때 했잖아요, 돌림픽 때. 엄청 팀원분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신동이가? 아니요, 오빠가. 그래, 맞아. 이 채경이 엄청 잘해. 아니야, 저는 완전 질겜파여가지고. 맞지? 네, 완전 잘 맞았어요. 그 신동 팀장님의 마인드랑 저의 마인드랑 너무 그래. 똑같았어가지고. 저는 뭐라 그러면 되게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팀이 승리했잖아. 이겼지만 뭔가 후식은 우리끼리 했잖아. 맞아요. 돈은 내가 냈는데.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구박하시는 걸 보고. 구박? 아니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 화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신동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 다음 윤채경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왜 넌 왜 신동이야? 어 배신감 느낀데 내 팬이라고 그러더니. 약간 좀 그날 이렇게 게임할 때는 좀 약간 좀 부드러운 남자가 좋아요.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고. 야 내가 그러면 나 부드러운 남자야. 그럼 게임할 때는 부드럽고 평소에는 막 아니. 아씨. 아, 그렇지. 이러다 게임만 하면은 자 여기서 왼쪽으로 채경아 채경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이중인격이네. 어, 게임할 때는 막 매너 어 채경아 괜찮아 어 오빠 이제 가자 어 그래 갈까 아 얼마야 아 얼마야. 그러면은 채연이는 누구랑 같은 편 하고 싶어? 저요 신동 선배님. 그러면 세상에 남자가 성격이 이렇게밖에 없어. 아우. 봉상, 신동, 희철. 봉상 네 성격 장단점 하나만 얘기해봐. 저의 장점은 일단 되게 사소한 걸로 화를 내죠. 그리고 단점? 약간 세심하게 부족해요. 아 세심하게 부족해. 근데 여자는 세심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게 좀... 신동의 장단점? 나 장점 진짜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웬만큼 다 잘해. 그래 뭐 1도 없어. 하지만 단점은 사람들이 결혼한 줄 알아. 사람들이 결혼한 줄 알아. 진짜로 옛날 강신장에서 결혼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친 새끼야 그거 하지 말랬지. 이거 팬들이 이거 정말 나 가져 여자한테도 정말 잘하고 정말 뭐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결혼한 줄 알아. 팬들의 앨범 샀는데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고백하고 새끼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나는 내 장점 뭐냐 신동이 네가 가장 많이 봤어. 형 장점은 돈을 잘 벌어. 아니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야 아니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 아니야. 그리고 엄청 쿨해. 맞아 쿨해. 단점은 엄청 쿨해. 엄청 쿨해. 구독 좋아요. 피처리네 신동아 PC방. 브릴리언트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